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이용하여 메뉴가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이름은 튜토리얼 4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API 16에 있는 젤리빈 버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비게이션 드로어 액티비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니시를 눌러 만들어주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진행됩니다. 이제 화면 전환에 사용될 레이아웃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First Layout 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엘러먼트는 Relative Layout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줍니다. 이후에 하나의 텍스트 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더욱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은 첫 번째 화면이라고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해당 레이아웃을 복사한 뒤에 레이아웃에 붙여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세컨드 레이아웃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첫 번째 화면이라고 써져 있는 이러한 텍스트를 두 번째 화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바 파일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First Layout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Fragmen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Fragment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플러스 Insert를 눌러서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미 프래그먼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onCreate View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View 객체를 하나 만들어준 뒤에 만들어진 View 객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레이아웃입니다. 컨테이너 U에 fills를 넣어주고 v값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first layout 클래스를 복사한 뒤에 마찬가지로 같은 폴더에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름은 second layout으로 짓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바꿔주면 됩니다. 이로써 first layout과 second layout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activity main drawer UI로 이동한 뒤에 아까 만들었던 그러한 레이아웃들을 매칭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first 레이아웃과 second 레이아웃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first 레이아웃은 여기 레이아웃에 있는 이 first 레이아웃과 동일합니다. 앞에 네이버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second 레이아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아웃의 화면은 첫 번째 화면으로 정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화면도 제목을 두 번째 화면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메인 액티비티 부분으로 넘어온 뒤에 아래로 내려가서 On Navigation Item Selected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Fragment Manager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를 만든 뒤에 ID 부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의 아이디는 첫 번째 first layout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second layout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윗부분 두 개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써주겠습니다. 이것은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first layout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위에 커밋 함수를 이용해 실행해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세컨드 레이아웃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작성시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화면을 볼수 있고, 이러한 햄버거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 뒤에 첫 번째 화면을 이동해 볼수 있으며, 두 번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면 전환을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